한번 들어보고 싶다. 본인이 자신이 없어 이 노래에 대한. 인형을 타는 거는 소리가 아니라 호흡이란 말이야? 어! 처음에 가요 피치 너무 좋았어. 근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하이로 갈수록 내가 흥분하다 보니 이제 하이에서 다 나오는 거지. 근데 영어 발음이 또 이게 하는 말인가? 몸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. 나 같은 마음이 좋았어. There's no better in my. 음정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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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문제가 되고. 선곡은 두 곡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불안해 보이고 그게 노래로 바로 이어지지. 그 발음이 부정확한 것이 아쉬운데 왜 팝에서는 그렇게 딱딱하게 발음을 했는지. You can call me not a day. When you die, I'll die for you. 음이 올라가는 데 있으면 이게 포인트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처 못 따라가는 거야 그걸. 선곡은 괜찮은데 근데 가요를 먼저 불러야 돼. 발성을 좀 더 연마를 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고 너한테 좀 특별하게 의미 있게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리게 해줘야지. 오히려 아예 보고 싶은. MR하고 네 노래가 일치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. 긴장하지 마세요. 네. 미워하고 싶은데 감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겠지. 넓혀서 여기 광대까지 쓸 수 있네.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건 맞지만 혼자 슬퍼지면 안 돼. 떨어질 때 느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 그게 딱 딴 노래가 돼버리네. 오랫동안 두 사람으로서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는 메시지가 다 전달이 안 되는 느낌. 근데 톤은 매우 특이하다 생각해요. 그냥 읽는 거지, 국어책 읽듯이. 그래도 참 좋았어. 많이 늘었어. 떨리는 거를 어떻게 할 순 없어. 방법은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야. 피아노로 치면서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네가 부르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, 많은 정보를 네 안에 넣어두려고 노력.